아니 뭐 25승 하면 어떻다니까. 30승 하면 어떡할게. 라스베가스 한 달. 묶어 더블로 가. 현우님 30승 하면 뭘 해드릴까요? 건물 사줘. 건물 사줘. 감독님 가고 싶은데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더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 성격에 30승 하면 각자 집에 가라 그럴 거야. 각자 집에 가라. 감독님의 목표는 전승이신가요? 시작에는. 시작에는. 네. 나는 프로 감독 할 때도 시작할 때는 전승이었어. 그 의식을 갖고 살았지. 하나 하고 하나 치고 이런 의식은 없었어요. 그렇죠. 아, 저랑 마음이 같습니다. 저도 전승입니다. 아니 뭐 하루하루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다른 팀들이 시합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가까워졌구나 싶네요. 자, 마지막 입장하겠습니다. 그분입니다. 감독님이네. 아이고, 해야지 또. 그분 하면 해야지. 무서워. 그다음에 아직도 무서워하는 거. 나가. 자식아. 어. 위로 올라와. 그래야 되겠다. 응. 올라와. 올라와. 모세의 기적이다, 모세의 기적. 감독님 축구 드리블 하면 그냥 바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래. 앉아. 예. 으쌰. 분위기 왜 이래? 아까 그렇게 시끄럽다가 이제 다큐로 가야지. 자, 최강 몬스터즈 감독님입니다. 김성근 감독님입니다. 또 1년 만에 또 만나뵙네요. 시즌 끝날 때까지 무사히 합시다. 감독님까지 작년 시즌 있는 선수 모두 재계약되었습니다. 이제 뉴몬스터 시즌 3에 합류할 뉴몬스터 지금부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무하다. 지금에 오, 진짜. 우선 투수조입니다. 어, 조? 투수 조라고? 투수 조예요? 몇 명 있어요? 아니 투수 조라고 하잖아요. 다 예민해. 다 예민해. 왜 이렇게 예민해 앞에. 조라길래 이만큼 들어온 줄 알고 또. 투수 입장하겠습니다. 와! 부산 KT 투수 리버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리포트 선수 오늘 선발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삼진입니다. 3포 삼진. 오, 진짜 삼진. 라운드 탑니다. 들어갔습니다. 4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이죠. 스윙. 이번에도 삼진. 스윙 삼진. 뭐지? 오우입니다. 스윙스. 상대에 대한 부담감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삼진입니다. 바깥쪽 들어옵니다. 지켜보면 삼진.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개막전에 잘 나가다가 최근 4경기에서 3개의 삼진 그리고 병살타도 있었습니다. 올 시즌 정군과 리퍼트의 첫 번째 맞대결은 정군의 삼진으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가고 뭐예요? 가고 영어로 뭐 말이야? 몰라 나. 방송에서 한국말 하라고 그랬어. 선우 형도 있잖아 근데. 선우 형 빨리 통역 좀 해줘요. 아, 나 지금 머리 아파. 아, 울렁증 있어. 내가 선수 다시 왔어요. 네, 너무 행복해. 선수는 내가 몸 잘 만들어 네, 투수 잘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든든하다. 이로써 KBO 백승 투수가 4명이 됐습니다. 근데 3명이 경기를 못 나가. 주의할 점은 미국인이시죠. 근데 유교를 아주 중시 여깁니다. 꼰대란 얘기예요? 꼰대. 유 꼰대? 여기 안 했어요? 아직? 적응 기다려. 적응 기다려. 나이 어린 친구가 반말하면 못 참는다는 거 얘기하세요. 전문 선수 얘기하면 저 맞을 뻔했습니다. 밥 먹었어? 밥 먹으세요. 형이야. 밥 먹었어? 아, 영어. 어, did you eat breakfast? 원래 먹었어? Yeah. Did you eat? Yeah, did you eat? Yeah, good, yeah. Did you eat? 예. Yeah. 밥 먹었어요. 한국말. 네, 밥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오늘 커피. 꼰대는 아니죠? 예,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한국에서 우리 다 사람 똑같아요. 네, 외국인이에요. 네, 내가 야구 선수예요. 네. 맞아. 여자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누구? 용현이. 와. 누구? 누가? 오. 진정하겠습니다. 손이 좋은데? 어디가? 누나 인사하고 인사. 감독님한테 절하고. 절하고. 빨리 절해 절. 감독님한테 절 절해요 절. 너무 크다야. 카메라 빨리 말고 옆에서 해야지 옆에서. 세후 와이파이 좀 돼. 감독님 차 성대 좋아하셔. 그럼 이제 뒤로 돌고 인사. 그럼 이제 뒤로 돌고 인사해. 뒤로 돌고 춤 안 추고. 시청자분들한테. 준비했네. 야, 너랑 비슷한데 춤이야?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투수 이용원입니다. 투수조에서 제일 나이가 젊은 만큼 더 열심히 잘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다음은 포수 입장하겠습니다. 포수. 어? 아, 포수 맞아. 포수도 뽑았구나. 포수? 포수. 난수가 얘를 신경 쓸 겨를이 없다니까. 저는. 아, 그럼 뭐 3인 포수 체제야? 우리 31인 로스터들이. 맞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4학년 포수 고대한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대. 중앙대. 에이타이! 학교 망신시키지 마. 박연지가 또 나왔다. 뭐야? 야, 나가.
다시 들어가라. 내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 했잖아. 아, 중앙대학교 진짜 못 친다. 우선 저는 이제 젊은 나이로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파이팅도 많이 불어 넣어주고. 파이팅 맞네. 저의 능력을 파이팅 맞네. 저의 능력을 더 과시해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로써 제안본서지는 3년 만에 최초로 호수 3인 체제를 완성시켰습니다. 왜 3인 체제지? 네? 왜 3인 체제지? 아, 홍구 있구나. 아. 변합니다. 아, 홍구 있었지. 다음은 몬서즈의 꽃이죠. 유격수. 유격수 입장도 궁금하다. 유격수. 아, 유격수가 진짜 유격수? 궁금하다. 어? 배울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래, 태웅이! 태웅이! 태웅아! 야, 태웅아! 아~ 태웅이 와야 돼! 그래, 태웅이 와야지! 와, 정식이야, 정식? 어, 그럼 이제 정식 선수 정식? 된 거야? 자, 유태웅 선수는 몬스터즈의 정식 선수가 되었습니다. 축하해, 축하해! 기쁨의 댄스 한번 볼게요. 얼마나 기쁜지 이거 보면 알지. 댄스 보면 알지. 아, 좋아, 좋아. 젤났다. 그나마 젤났다. 안녕하십니까. 시즌3까지 합류하게 된 동의대학교 대학수 유태웅입니다. 올해 목표는 수비형 유격수가 아닌 공격 잘하는, 아니, 수비 잘하는 공격형 유격수가 되겠습니다. 잘했어. 아, 그래. 유태웅이 제일 잘했다고 그래. 태웅이가 제일 잘했대. 수빈 잘해. 교훈이 떨어진 거야? 어, 그러네. 교훈이? 교훈 몰라, 그런가 봐. 교훈이 안 되고? 어. 자, 이로써 문교, 아니 문교원을 들었다. 문교, 아니 문교원을 들었다. 유태웅! 어? 교훈이 됐고. 아, 다음이야? 아, 그냥 나와라! 아, 나 진짜 너무 티난다. 나와, 나와. 아, 그냥 나와라! 빨리 나와, 나와. 열린 나네. 마음 아파. 자, 유격수 한 명 더 뽑았습니다. 교원이 교원이. 교원이? 문교원이. 아니, 아까 문교원 얘기하면서 마음 아파 이랬단 말이야. 이것까지 연기면 대체 인정이 돼, 진짜. 누구야, 누구야? 맞지? 맞지? 아니 원삼이한테 말고 왜 원삼이 형한테 저래? 이제 녹음기 틀어놔라. 단대 빨리 쳐. 단대 빨리 쳐. 뭐해? 단대. 하이보이. 하이보이? 하이보이. 하이보이. 오. 오. 리액션 좋은데 갑자기. 아니 잘 모르긴 한데. 무반전. 유니폼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겠다. 아, 다섯 손가락. 왜요? 많이 빨리겠네. 아니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 느낌이 있어요? 그냥 유니폼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자, 얼굴 클로즈업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전문을 좀 피해줘. 네. 다 했어요. 저 당국대학교 내야수 임상호입니다. 그 당국대에서 현인이 형이 한번 최강야구에 출연했었는데 현인이 형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류현인, 류현인 비슷하게만 해도 진짜 땡큐인데. 자 이렇게 교훈이 없나? 유격수 부문 진짜 안 와? 교훈이? 교훈이 진짜 안 써? 아픈 손가락 때문에 한 명 더 뽑았습니다. 교훈이가 네. 교훈이가 와야지. 교훈 아니야? 교훈 나와. 마음이 약하다니까. 사람이 냉정하지 못해. 왔어. 교훈이 왔어. 교훈이 왔어. 아, 근데 딱 울고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댄스 준비했잖아요. 빨리 하고 들어갑시다. 들릭대 가겠습니다. 들릭대. 오! 들릭대 가겠습니다. 들릭대. 오! 준비했네. 각자 또 있는 거야? 이게 들릭대 미끄러지지. 아, 그래서 멀리 가는 거. 멘트 붙이지 말아요, 멘트. 멘트 붙이지 말아요, 멘트. 이거 유재석 좀 아니야, 유재석. 계속 그렇게 들어가세요. 그래, 계속 들어가라 그냥. 두고 치면 아냐. 웃겼어, 웃겼어. 들어와, 들어와서 인사해. 안녕하십니까, 저 인하대학교 내야수 문교원입니다. 2024년도에도 합류하게 됐는데 빠르게 티라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많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격수 부문은 유태우, 임상우, 문교원 세 명이서 유격수 자리 한 자리를 놔두고 경쟁하셔야 됩니다. 투수보다 낫네. 투수보다 낫네. 투수 맨뱅이지. 외야수. 외야부문입니다. 외야수입니다. 외야가 진짜 궁금하다. 해성형 아닐까요? 어? 해성형. 국회성. 왜 우유는 입이 바짝바짝 말러? 그냥 내려. 마음을 알겠네. 그래. 외야수 누굴까? 외야수는 짐작이 안 간다. 그니까. 진짜? 누구야? 누구야? 그러니까 뭐 다 알잖아요. 네.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지금 분위기 좋았다. 지금 분위기 좋았다. 앞에 분위기 좋았다. 야, 방금 하이포이 나왔다 임마. 하이포이. 슬립백 앞에 문교원 슬립백은 진짜. 와, 진짜 야, 진짜 공중에 날아다니는 땅에 발이 안 닿더라. 빨리 치고 들어가세요. 몇 가지 못하면 더블 플레이야 지금 중앙. 고대한이 지금. 두 개야 두 개. 김한영까지 트리플이다. 보여줘 중앙대. 가. 뭐야 소영? 뭐야 소영? 기가 있다, 기가 있다. 와, 어영 됐네, 됐어. 만회했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외야수 윤상혁입니다. 올 시즌 몬스터즈의 타격왕은 제가 하겠습니다. 타격왕은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 태양이 좋아, 중앙대! 아, 중앙대! 자, 윤상혁 교수, 지난 시즌 타격왕 뒤에 앉으시면 됩니다. 너 해? 친놈이 또 들어왔네요. 친놈이 또 들어왔어, 여기. 와, 멋있다. 그 외야수가 자리가 세 개가 있는데 예. 어디가 제일 자신 있어요? 좌중간? 좌중간. 오익수입니다. 오익수, 김문호. 도전장이네. 사격왕은 내 거다. 재미있어. 어깨가 강하다는 얘긴데. 맞습니다. 예. 문호가 어깨가 약해요. 원래 문호가 원래 좌익수예요. 버텨 문호야.
오늘 이 자리 원래 가면 되잖아. 아 연세 해동 해도 돼요? 괜찮아요. 우인이 어떻게 돼? 우인은 이제 벤치 와야지. 옆에 바짝 붙어라 임마. 외야수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한 명 더 뽑았습니다. 한 명 더 뽑았습니다. 아니 외야수가 몇 명이야? 아니 26명을 채우네 엔트리를. 많으면 좋아. 프로도 5명밖에 없는데 외야수. 못 나가. 없어. 걔밖에 없어. 어. 외야수. 그지 걔밖에 없어. 대박이다. 계속! 어, 힘은 좋잖아. 네. 방학생이 있네. 어, 빨간 넥타이. 야, 혜성아 요새 선거철인데 그 넥타이 색깔 좀 위험하다. 야, 혜성아 요새 선거철인데 그 넥타이 색깔 좀 위험하다. 놀랐군. 아니, 왜 할 수 맞나요? 아, 나 얘랑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DH 경쟁해야 되는. 자, 후회동도 뒤돌아가신데. DH 뽑은 거 같아. 네. 자, 댄스 준비하셨죠? 댄스요? 네, 댄스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점을 찍어야 됩니다. 들어가. 들어가. 팔 저으면서 들어가, 팔 저으면서. 아, 죽겠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롯데자이언츠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올해 최강야구에 입단하게 된 국회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우선 여기 너무나 대단하신 형님들하고 너무나 대단하신 감독님과 같이 운동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야수 7명인 무대는 대박이다 진짜. 자, 2024 최강 몬스터즈 최종 명단 발표하겠습니다. 감독 김성근, 수도 코치 이강길, 플레잉 코치 이태근, 수수조 송승준, 디퍼트 강원삼, 유희관, 이대은, 신재영, 이용호, 권성권, 호수 이용구, 박재우, 고대아, 내야수 정성훈, 정근우, 이대호, 서동우, 유태우, 임상우, 문교원, 외야수 박영태, 정희윤, 김문호, 국회석 최수연, 윤상혁, 해설진 캐스터 정용범, 김선우 해설위원, 트레이너 오세훈. 총 30명으로 올 시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다. 이제 많이 뽑았다. 이제 진짜 구단이 됐네. 와. 자, 2024 시즌 컨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즌 1, 2가 최강야구의 탄생과 성장이었다면 시즌 3는 압도입니다. 어? 지금까지 시즌 1, 2는 시즌 3를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상 최강의 야구팀을 만들겠다는 기획으로 시작을 했고 그 완성을 볼 수 있는 올해가 그 컨셉입니다. 압도하고 완전 제패입니다. JTBC 대표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랑 만납니다. 그래서 항상 위닝 시리즈에서 얘기를 합니다. 야구는 3연전을 하고 위닝 시리즈를 하면 승률이 6할 6푼 7리다. 그럼.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사장님 잘 안 해. 그 얘기를 5개월째 하고 사장님 말 좀 들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어. 저는 감독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타협은 후퇴다. 타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즌 3 목표 승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라간 건 아니지? 여기서 올라간 거 같은 7할 아니지? 7할 아니지? 8할 아니다.
바다라는 말이야, 바다를. 이번 시즌 목표 승률은? 8할. 어? 어? 8할. 어? 8할. 어? 아, 정우윤이야. 왜 거짓말 쳐? 아, 이거 심각합니다, 진짜. 입니다라고 아직 얘기 안 했잖아요. 어? 이건 단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하나의 목표지.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 저도 인정입니다. 제 마음속의 목표는 8할입니다. 네, 저희도 그래요. 네. 저희도 그래요. 최강 몬스터즈의 시즌 3 목표 승률은 여전히 7할입니다. 그건 해야지. 7할입니다. 그건 해야지. 7할입니다. 그건 해야지. 그래야지. 아이 좋아할 일이야. 아, 좋아, 왜 좋아해. 이제 좋아해. 맨날 낚여. 맨날 낚여. 저렇게 이야기하고 하다니까 갑자기 7할이 좋아졌어. 나 7할 있는데 환해졌어. 8할 듣고 놀랬다가.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걸려요. 들었어. 아, 8할 얘기를 듣고 나니까요. 자, 게임 수가 중요하겠죠. 1승 깔려있잖아 우리. 우리 1승 있지? 1승 있죠. 제주도 시작하시죠. 3호 이겨놨으니까 제주도. 20번 남았네요 이제. 제주도 21승 제주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본 오키나와. 괌이나 사이판? 괌 좋다. 괌. 오, 괌 좋다. 아, 24승이나 25승 하면 라스베가스 갑시다. 라스베가스. 정리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 아니 뭐 25승 하면 어떻다니까. 네네네. 30승 하면 어떡할게. 라스베가스 한 달 묶고 더블로 가. 감독님, 30승 하면 뭘 해드릴까요? 건물 사줘. 건물 사줘. 감독님 가고 싶은데 생각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다운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D 성격에 네네. 30승 하면 각자 집에 가라 그럴 거야. 각자 집에 가라. 감독님의 목표는 전승이신가요? 시작에는. 시작에는. 네. 나는 프로 감독 할 때도 네. 시작할 때는 전승이었어. 네, 네. 그 의식으로 갖고 살았지. 하나 하고 하나 치고 이런 의식은 없었어. 그렇죠. 아, 저랑 마음이 같습니다. 저도 전승입니다. 아니 뭐 하루하루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다른 팀들이 시합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가까워졌구나 싶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패했던 걸 생각하면 아쉽게 패하는 게 많아서 그걸 어떻게 커버하느냐. 그게 지금 약 25승이나 30승이나 그쪽 연결되어 있는 대목이라고 봐. 여기 멤버가 많아졌다 하는 거는 그만큼 이기도 기회가 많아진 거니까 선수들의 전체가 그만한 의식 속에서 올해 시즌 했으면 좋겠다. 압도하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누군지, 몬스터즈가 어떤 팀인지. 아, 진짜 무섭다. 그런 얘기를 듣는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에 잘 부탁드립니다.